안녕하세요. 푸시맨입니다. 지난화에 이어서 계속 오늘은 맵을 마저 밝히고요. 그리고 또 보금자리, 우리 거처를 정해야겠죠. 지난화에서는 이렇게 서북쪽과 북서쪽과 남서쪽을 조금 밝혔는데 이쪽에 바위지대가 하나 있고요. 거미들이 많이 살고요. 여기에 비팔로 형님들이 살고 계시고 이쪽에는 버치넌 나무라는 새로 나온 나무들이 많... 어? 여기에 뭔가 있다? 여기 이렇게 뭔가 대륙이 숨어있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이 웜홀 타고 이거랑 이거랑 이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가깝죠. 이거 타고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고요. 또 여기에 이제 바위지대가 있습니다. 이쪽 웜홀은 저 밑에 이쪽으로 이어지고요. 오늘은 여기 살짝 둘러봤다가 이 살짝 보이죠, 대륙. 이쪽으로 가봤다가 이 동쪽 부분을 좀 밝혀보도록 합시다. 어쩌면 동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살짝 대륙에 보이는 거 보니까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지난화에서 좀 나무를 캤기 때문에 당근 주워가죠. 도시락을 많이 싸갑시다. 근데 갑자기 비가 와서 조금 걱정이에요. 습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꽃도 다시 피나요? 꺾으면? 꽃을 화관을 좀 바꿀 때가 될 것 같긴 한데. 오 맞다, 여기서 얻었었죠. 이 도끼는 아니지만 도끼 하나 얻었었죠. 이 웜홀을 타고 아래로 내려갑시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너무 가까워서 그냥 맵 밝힐 겸 걸어갈게요. 꽃도 따고. 꽃이 12개였죠. 12개 모아서, 씨앗도 있다. 새로운 화관 만들 준비해두죠. 오, 그래. 오늘도 많이 사셨네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청소하러 왔어요. 아, 네, 그래. 드시면 안 돼요, 드시면 안 돼요. 옳지, 드시면 안 돼요. 다 청소할게요, 제가. 여기도 있다. 어이구야. 화장실을 좀 만들어드려야겠어. 너무 여기저기 다. 네, 안녕하세요. 오, 여기 토끼야, 토끼야. 이거 내 거야. 옳지. 좋아, 좋아. 또 어디 있어? 여기도 꽃이 피네. 이 밑에도 있네요. 아주 풍년이다, 풍년. 또 과식하셨구나, 형님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공격 안 하면은 공격 안 하는 거 맞죠? 조심해야겠다. 으쌰. 나비를 잡고. 우리 체스터, 우리 둘리도 응가 먹자. 20개나 모았다. 야. 꽃이 여기도 있네.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신나서 저기까지 가면 안 되고. 좌측 상단에 중간쯤에 있는 그 이상한 구역. 조그맣게 보이는 그 섬 지역이 어딘지 봅시다. 꽃은 다 모았네요. 이제 이거 유통기한이 다하기 전에 화관으로 만들어서 바꾸도록 하죠. 지금 제 화관이 노란색으로 변했죠. 거미 지역을 지나야 되는구나. 날 밝을 때 얼른 지납시다. 밥도 좀 먹어야 되는데 아직은 괜찮죠? 아하, 막혀있네. 바위 15개. 바위는 이따 캘 수 있긴 한데 굳이 지금 여기서 거미들이 둘러싸여서 여기서 캘 필요는 없겠죠? 아, 이게 금 들어있는 바위다. 약간 금문이 보이시죠? 탐난다. 하지만 여기 금이 하나 있네요. 이걸로 만족을 하죠. 비 좀 그치면 좋겠다.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되죠? 계절이 낮에 긴 거 보니까 여름이 끝나가는 가을인가? 아니면 여름이 되어가는 봄인가? 저기 저 아이가 있네. 아, 나뭇가지도 넘어갔다. 이것도 좀 들어줘. 아, 비 그쳤다. 다행이다. 이제 더 이상 풀과 묘목은 꺾을 필요 없고요. 스무스하게 지나가서
여기서 위죠, 여기서 위야. 오, 막혀있는데? 설마 이 위로 살짝 다리가 있진 않겠지? 이 위로 다리가 있진 않겠지? 어두워질 시간이야. 막혀있네요. 어떻게 하면 저기로 갈 수 있을까요? 저 칠면조는 전에 한번 불태워서 잡았나? 한번 잡아본 적 있는데 닭다리라는 걸 주더라고요. 맞나? 닭고기였나? 아무튼 지금은 필요가 없겠지만 나중에 좀 먹을 게 궁해지면 잡아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못 가나 봐요. 아하, 이렇게 가는 건가? 아까 비팔로 형님들이 계신 곳에서 가는 건가? 5일째고요. 뭔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이 느낌 뭐지? 이러다가 그 하이에나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너무 불안하다. 나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바윗길 타고 올라가서, 오, 거미들 나왔다, 이제. 거미들은 밤에 나오는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오, 여기도 아니고요. 이 얼음도 캘수 있었던데. 얼음을 캐가지고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이 가을이면 좋겠다. 그쵸? 그래도 여름은 좀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가을에서 겨울 되면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좀, 이, 배경이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여기도 아니네. 아, 그래, 이쪽이야, 이쪽. 연결이 되어 있나? 되어 있다, 있다. 아, 괜히 많이 내려왔네. 형님들 계신 곳에서 바로 옆으로 가면 됐네요. 또 형님들이 많이 많이, 아이구야. 혹시 모르니까 하나, 오, 주무신다. 만들어 둘게요. 이 위에도 있었죠? 또, 이 근처에 하나 또 있었는데. 여깄다. 둘리야. 둘리 어딨지? 자, 이거 먹어. 아, 20개가 한 번들이구나. 버섯도 점점, 저거 구워 먹어야겠다, 오늘. 어허, 여기도 막혀 있네. 대체 여긴 어떻게 가는 걸까? 이렇게 길이 있으려나? 굳이 저기로 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배낭을 하나 만들고 싶다. 과학기계가 재료가 어떻게 되죠? 금이랑 나무랑 바위가 필요하구나. 바위가 세 개밖에 없구나. 바위인 줄 알았다. 그러면은 내일 날 밝으면 바위 좀 캐죠. 바위가 올라가는 길이 없나? 여기 있었구나. 아니야, 바위가 또 나올 거야. 아, 이쪽 길이구나. 오, 깜짝이야. 거미가 있었어. 와. 조심하자. 아, 날 밝았다. 아야야야. 야, 저 공격하는 거 봐요. 여기 뭔가 난파선이 있다. 이 거미 어떡하죠? 아, 도망간다. 다행이다. 얼른 먹자, 얼른. 일단 나비부터 먹고요. 당근도 먹고요. 됐어, 됐어. 이쪽도 거미군요. 괜히 왔다. 열매나 따가자. 씨앗, 다왜 이렇게 씨앗이 많지? 저쪽 땅이 있다. 그쵸, 여기로는 연결이 안돼 있네요. 여기는 미지의 땅이구나. 일단은 두고, 그러면 오늘은 날이 밝았으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까요? 바위가 있으면 좋겠다, 중간에. 당근도 따고. 버티는 나무도 한번 베보고 싶다. 하나만 베볼까? 요거 하나 베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열, 열둘, 열셋, 열다섯. 오, 됐다. 오, 뭔가 떨어졌다. 이게 뭐야? 버치노. 먹을 순 없네. 이 안에 분명히 뭔가 들어있을 거래요. 어떻게 열지? 불로 구우면 열리나? 이따가 쉬게 되면 한번 구워볼게요. 캠프파이어 피우게 되면 그냥 나무 목재가 나오는구나. 그대로 길 타고 올라가서. 안녕 토끼들아, 너희를 잡고 싶지만 일단은 놓아줄게. 당분간의 휴전이야. 덫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거처를 정하고 사냥은 합시다. 할게요. 지금 사냥을 하기에는 너무 인벤토리가 없어서. 맞게 올라가고 있죠. 아, 부싯돌이 아니라 바위면 좋을 텐데. 아하, 여기도 막혀있네. 오른쪽에는 길이 없나? 이게 전부인가? 맵이 이렇게 작나요? 여기도 뭐가 있긴 하거든요. 이 위로 올라가야겠다. 그쵸? 이 위로 가야겠다. 윗길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깜짝이야. 왜쟤 줄어들지? 시들고 있나 봐요. 아, 난 씨앗 부자다. 당근 좀 먹고. 저기도 씨앗 하나 있다. 얼른 밭을 일구고 싶다. 응가도 많고 씨앗도 많고. 와, 여기도 있네. 열매도 많고 도시락은 충분해요. 아주 많다. 얘네를 이렇게 퍼가지고 집 근처에 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다고 들은. 어, 여기 막혀있구나. 읽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살짝 내려가면 올라갈 수 있죠. 얼른 따라와, 둘리야. 아, 제가 조금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다기보단 약간 반박자 느리게 출발해서. 아하,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구나. 아하하하하, 굉장히 많다. 야, 조심해, 조심해. 야, 조심하자. 뭐야, 뭐야. 여기 연결 안돼 있어. 오, 됐다. 우리 둘리를 공격하는데? 오, 야, 조심, 조심. 맞았다, 한대 맞았다. 올라와, 올라와. 됐다, 됐다. 안 따라오겠지? 오, 야, 이거 뭐야? 선인장. 선인장이 있는데? 오, 야, 이거 뭐야? 오, 야, 조심조심. 저게 뭐지? 공격해볼까? 얍! 공격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금이 오버됐다. 어디 갔지? 둘리야. 거기 있었구나. 이것도 좀 갖고 있어줘. 선인장은 뭘까요? 아, 시간이 어두워졌다. 이곳은 그럼 사막인가? 오호. 아까 이름이 뭐였지? 만약 사막이라면 그 사막에 굴러다니는 풀 있죠? 그거일 수도 있겠다. 수상한 흙더미. 아, 저 위험하다. 동물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위험해. 뼈가 있어. 소름 끼치는군. 이쪽에 이런 지형이 숨겨져 있었구나. 가시나무도 있고요. 오늘 밤엔 여기서 바위 좀 캘까? 이따가 바위가 보이면 하죠. 아직은 날이 좀 남아 있으니까.
또 괜히 동물들 많이 있는데 와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야. 하이에네가 살고 있구나. 너무 위험한데? 여기 뼈가 있는 게 위험해 보였어. 저게 나의 미래가 아니면 좋겠다. 이리 와, 둘리야. 오늘 여기서 자자. 오늘, 아, 그래. 화관이 다 됐구나. 화관을 새로 하나 만들까요? 그럼 이 화환은 어떻게 하죠? 버릴 수 있나? 아니, 태울 수 있나? 연료가 들어가나? 연료를 안 들어가네? 이건 그냥 버려야 되나봐요. 마저 쓰고 있죠. 그러면, 잠깐, 아, 이거 구워보죠. 구워진다. 구운 버치넛, 먹을 수 있는데? 99구요. 오, 108. 한 9 정도 차는 것 같은데? 오, 좋아. 씨앗이 너무 많다. 씨앗도 굽고, 오늘은 씨앗으로 연명하죠. 좀 더 구워도 되겠다. 옆에 또 씨앗을 주고 갔는데? 고마워. 씨앗 먹고, 밤새 채굴 좀 하죠. 어? 둘리도 잠을 잤는데? 그쵸. 혓바닥이 없어진 거 보니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푹 쉬어. 일은 내가 할게. 바위가 12개 있고요. 17개. 이제 그 과학기계 하나 만들어서 임시로 하나 만들죠. 임시로. 하나 만들어서, 오, 그래, 많이 생겼죠? 배낭이 어디 있을 텐데? 생존해. 배낭 있다. 옳지, 좋아, 좋아. 이거 이제 넣어도 되겠다. 배낭도 있고요. 배낭이 생겼으니까 이제 조금 숨통 트이겠죠? 배낭 안에는 뭘 넣을까? 야, 불 꺼진다. 배낭 안에 넣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음식은 안 돼. 장비를 좀 넣을까요? 장비를 이렇게 넣고 삽도 만들 수 있다. 삽도 하나 만들어서 갖고 있고요. 망치도 하나 만들고요. 망치로 이거 부술 수 있나? 모든 것을 부숴버린다는데? 갈퀴, 면도기. 약간 렉이 있다. 그쵸? 원래 이랬나? 기본 텃밭, 이건 나중에 만들게요. 전투. 창, 아, 밧줄이 필요하구나. 밧줄은, 여기 있다. 밧줄 하나 만들어서, 약간 렉이 있는 것 같거든요? 쟤가 있네? 얘한테 넣고, 한번 재부팅, 재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재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렉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재부팅 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화는 약간 이렇게 하죠. 조금 답답해도. 나무 판자, 벽돌 다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하나씩 만들어 둘까요? 그쵸, 약간 뚝뚝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째서 그렇니? 망치 요거를 부수면 재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아, 나왔다. 전부 다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 정도 회수를 했죠. 갑시다. 배낭이 생겼으니까, 아, 창을 들고 다니죠. 이제 뭐 조금 사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그 하이에나 있는 곳으로 가볼까? 너무, 아, 속단인가? 조심스럽게 돌아가면
한 마리랑은 상대할 수 있... 와... 아... 와...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고... 때리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자... 때리고 도망가 도망가... 그거 좋아... 때리고 도망가 도망가... 좋아... 때려 때려... 오 됐다 됐다... 오 이겼어 이겼어... 아하하하하... 좋아 좋아 좋아... 아... 괴물고기가 나오는구나... 너 먹어... 이것도 먹어. 와, 아, 근데 너무 많다, 하이에나가. 아, 야, 이건 안 된다, 이거. 어, 어떡해. 우리 둘레 공격한 것 같은데, 방금? 치고 빠지기로 하면 되는구나. 됐다, 됐다. 근데 저걸 다 상대하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죠. 여기 사막에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뭐, 괴물 고기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오고요. 근데 괴물 고기는 먹으면 정신력 떨어지지 않나?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최후의 보루로 남겨야 될것 같아요. 선인장 하나 켜볼까요? 아야야야. 뭐지? 아, 선인장 덩어리가 들어왔다. 꽃다 됐네요. 호환 쓰고, 선인장 덩어리가 나왔는데, 선인장 켤 때마다, 에너지가 닳는 것 같아요. 텀블위드. 오. 아, 그냥 풀더미가 들어있구나. 괜찮은데? 한 번만 이렇게 뒤적뒤적해도 굉장히 많은 가지랑 풀이 나오네요. 이쪽에도 이게 있고요. 이길 따라 올라가면 없지 않을까? 하이에나가? 우와, 야, 너 뭐냐, 뭐냐, 뭐냐.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걸 빼야지 이름 보일 것 같은데? 볼트 고트. 얘들도 선빵인가? 텀블위드. 좋아. 텀블위드 괜찮다. 쏠쏠한데? 오, 여기, 하하하. 많이 있다. 좋아요. 좀 오바되겠다. 어, 뭔가 들어왔는데? 조각난 전선들. 어허. 전선, 갖고.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밥좀 먹고요. 선인장 덩어리도 먹을 수 있네. 일단 나비를 먹고, 열매부터 먹죠. 선인장 덩어리는 또 가시가 있어서 먹을 때 에너지가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도 나중에 구워서 먹읍시다. 구워 먹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선인장이라는 먹거리가 또 생겼구나.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더 생존이 쉽지 않을까요? 그만큼 좀더 어려운 게 생겼으려나? 여기도 뭐가 있다. 아까 이거 찾은 거 아닙니까? 이글루 모양으로 돼 있던 거? 어허, 이게 하나가 아니구나. 또 저기에 누군가의 시체가. 62%의 도끼고요. 해골은 부술 수 없나? 너무 잔인한가? 아, 묘목 괜찮아, 묘목 괜찮아. 악마꽃이 있다. 우와, 이거 뭐야? 맥스웰의 문. 굉장히 불길하죠? 주변에 악마꽃이 막 피어있고. 얘는 피하죠. 나중에 뭔가 정착지를 건설하고 둘러볼 일이 생기면 그때 오죠. 동쪽에도 굉장한 대륙이 펼쳐져 있는데? 야, 저거 뭐야? 비석이구나. 저것도 삽으로 파면은 뭐가 좋은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오, 저기 뭐가 있다. 저 몰웜 같은데? 근데 비석 저걸 하다가 유령이 나올 때도 있어서 조심조심 해야겠죠? 몰웜은 공격 안 하는 것 같아요. 연못도 있고, 돼지들이 살고 있다. 여기도 돼지들의 마을이 있네. 와우. 와우.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났다, 이제. 야, 둘리야, 조심해. 나 따라와.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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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여기 나가자, 여기서 나가자.
길 따라서 얼른 가자. 따라오고 있지? 조심해. 도망가, 도망가. 아, 아직도 따라오네.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길 따라서 이리로 나가면은 안 따라오겠죠, 거미도. 괜히 들어왔다. 이쪽에는 숲이 있다는 거. 이제 동남쪽만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동남쪽에는 좀 해변가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오고 있지. 어, 소리 들린다. 어, 길이 끝났다. 가 아니라 제가 길을 빠져나왔군요. 어, 근데 길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겠는데? 이 아래도 좀 궁금하니까. 아, 됐다, 됐다. 갑시다. 오, 아, 뭔가 있네요. 깜짝아. 도망가, 도망가. 이거 되게 위험한 볼 아니에요? 야, 야, 둘리야, 조심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쟤네들도 저번에 엄청나게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날 잡았던 것 같은데. 돼지야, 날 좀 도와줘. 너 이름 뭐니? 문파이. 날 좀 도와줘. 아, 안 쫓아온다. 여기에는 벌이 있다는 거. 여기다 집 지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이쪽에도 뭔가 있긴 한데 여기 벌 때문에 못 갈 것 같고요. 어, 여기 벌은 설마 바다도 건널 수 있나요? 여기에 바위지대가 있으니까 이 밑쯤에 이 숲도 있고 바위지대, 숲, 여기가 비팔로 여기다 치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 타고 갈 수도 있고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밑에는 거미지대, 늪지대가 안 보이네. 늪지대는 뭐 물론 너무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요. 여기다가 진짜 여기 한번 가보죠. 지금 제가 어디죠? 한참 위에 있네. 갑시다. 이제 나의 보금자리를 찾으러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도 되게 풍경은 예쁘다. 아이고야, 막혀있네. 드디어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어, 둘리야. 금금금. 아, 여기가 좀 조심해야 되죠. 큰 눈새들이 살고 있죠. 어, 벌써 깨어났다. 나를 감지했다. 야하, 아니야, 아니야. 우와, 우와. 조심조심. 와우, 야. 맨땅에 헤딩하지 마, 아파. 와우, 와우, 몇 마리야. 아, 제대로 걸렸는데. 야, 야, 둘리야, 둘리야, 조심해. 그래. 그만 좀 쫓아오지 않을래? 그만 쫓아온 거죠? 아, 됐어, 됐어. 열매 먹고요. 선인장 너무 궁금하다. 거의 다 내려왔는데? 여기랬죠? 웜홀 하나 지나고, 그래, 좀 더 가자. 길이 있는데? 길 따라가면 좋겠는데? 정말 낮이 길어서 참 다행이다. 왼쪽은 바다가 있고. 조금 멀리서. 들어왔죠. 제가 자꾸 지도를 펴서 죄송해요. 이래서 미니맵 모드를 쓰는구나. 이쪽이 어디지? 여기도 괜찮으려나? 잠깐 살짝 둘러보죠. 여기도 왼쪽에 토끼집도 있고 나무도 되게 풍부하고요. 또 주변이 다 나무죠. 나를 위협하는 사람만 없으면 돼. 뭐 벌이나 거미 그런 것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좀 비팔로한테서 멀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여기 아니면요, 웜홀이 있고 이 검은색 부분, 여기 아니면 여기 이 길가를 딱 그
뭔가 구분선 삼아서 집을 설계해도 되겠다. 내려가 보죠. 어차피 토끼는 인접해 있으니까. 불길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였나요? 여기였죠? 내가 찍어놓고 기억이 안 나네. 여기다, 여기. 아, 근데 벌이 있다. 여긴 안 되겠다. 딱 주웠는데 벌이 있네요. 여기 딱 삼색의 중간에다 둘까? 그쵸. 벌이 좀 가깝긴 한데. 아이고야. 여기다가 두면 이쪽 내려갈 수 있고, 아유, 거미가 바로 살고 있는데? 아하, 그다지 좋지 않다. 여기가 낫겠다.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다 지을까? 이 삼거리에. 이건 뭐지? 바위군요. 여기는 지금 거미가 있어서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우물도 있다. 여기 안 좋겠다. 아, 딱 지형상으로는 여기가 딱인데. 벌집도 너무 가깝고. 여기가 낫겠다. 여기로 올라가죠. 자, 둘리야. 집 지러 가자. 여기, 여기.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풀을 다 없애버리고 나서 집을 짓죠. 풀을 없애려면, 이 자국도 어떻게 없앨 수 없나? 삽으로 파버릴 수 있나? 어, 팔수 있다. 응차. 어, 풀바닥. 오. 이런 게 있네. 오호. 좋아, 좋아. 풀바닥도 생겼고요. 밥좀 먹고. 이 나무도 베버리죠. 나무를 베려면. 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어. 중간에 끝나네. 이것도 팔수 있나?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를 중점으로 시작할까요, 그럼? 일단은 두고. 이 돌화덕, 바위화덕을 지으면 이제 이건 안 없어지거든요. 좋아, 좋아, 좋아. 둘리를 이 앞에다 두자. 여기다 딱 두고 꽂아놔, 여기다. 딱 꽂아놓고. 좋아. 아, 이제 과학기계랑 만들면 되겠죠? 묘목도 없애고. 이것도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아, 좋아. 오, 작은 나무 줍기. 이거 나 심으면 되겠다. 심을 수 있겠죠? 좋아. 이 근처를 좀 깨끗하게 만들고. 어, 이것도 설마 할수 있나? 깨끗하게. 오, 좋아. 깔끔깔끔.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깔끔하게.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되겠는데? 이것도, 어, 이것도 파지네. 아, 좋아. 나무가 나오는구나. 아주 깔끔하게 되겠는데? 이것도 그럼 없애죠. 도끼로. 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하고 깔끔하게 마지막 하나까지 정리하고요. 좋아, 좋아. 아주 깔끔해. 이것도 파버릴까? 얘도 파버리죠.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니까. 집 앞에 나무 한 그루 있어도 좋긴 하겠는데. 이건 금방 파진다. 목재가 조금 오버됐네요. 아하, 그렇다면 버섯을 구워서, 아, 체력이 떨어졌다. 버섯을 구워 먹고, 여기다가 이거 두고, 비료 2개 있고, 나뭇가지 40개. 이 정도면 되겠는데? 좋아요, 좋아요. 이 상태로, 자, 이제, 과학기계를 만들죠. 아, 바위가 없네. 바위를 캐와야겠다. 일단 오늘 밤을 버텨야겠죠. 버티너트 좀 굽고요.
오, 야, 어떡하냐? 뭐좀 넣자. 목재를 넣어서. 자고 있는 체스터 깨우기 미안하긴 한데. 목재를 아예 넣어버릴까? 장가지가 4개 있으니까. 하고요. 과학기계를 못 쥐면은 쓸모가 없는데. 도구는 다 있고, 빛은 캠프파이어면 되고, 일단은 화덕이면 되고요. 흡혈불 같은 건 나중에 만들죠. 초석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초석은 아마 바위를 캐면 나올 거예요. 함정도 일단 만들고요, 이따가. 상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었는데. 우산. 나침반도 만들면 좋나? 어쨌건 제가 만들어보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 좋아, 좋아, 좋아. 날이 밝았죠? 그러면은, 그래요. 마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그 거점 삼아서, 오늘은, 즉, 다음 화에는 바위를 좀 일단 캐우고요. 바위를 캐운 다음, 여기다 둬도 되겠죠? 바위를 캐운 다음에 차츰차츰 과학기계도 만들고, 연금술 기계도 만들고, 그렇게 합시다. 자,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 갔다 올게요. 여기다가 결국 넣어야겠네. 이렇게 넣고. 그러면은,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이만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